안녕하세요. 천사 TV입니다. 오늘부터 천사 TV의 보험 토크 코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보험 정보, 보험 상식 등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 보험 토크 주제는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 단독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 단독실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진과 치료를 받고 병원에 지불하는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실비보험 단독실손보험입니다. 그러면 일반 실손보험과 단독실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018년 3월까지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종합보험 속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것을 일반적인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며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만 별도로 따로 나온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이것을 단독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실손보험 보상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는 것을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2년마다 국가에서 나오는 건강검진과 직장건강검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단순 건강검진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해도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의 환자 구분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와 검사라면 내과, 정형외과, 내분비내과, 소아과 등으로 표시가 되고 실손보험 단독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진료비 계산서의 환자 구분이 검진이나 건강검진으로 나온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보험금과 보상 청구할 때의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매달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습니다. 저도 매달매달 건강보험료로 제 통장에서 월 25만 원씩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사고, 그리고 산재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엔 자동차 보험으로, 산재 사고 시엔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돈 10원도 안 내고 그냥 퇴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도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달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안 냈을 때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의 40%를 보상해줍니다. 또한 친구들과 싸워서 또는 부부싸움으로 다쳐서 병원 치료받는 경우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일체 해주지 않고 일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면 안 되지요. 전 국민이 급여해서 매달매달 내는 소중한 돈을 싸운 사람들의 치료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도 싸워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10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해외로 여행이나 유학 가서 병원 치료에서 해외 치료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는 해외 치료 시에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의 40%가 보상이 되고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의료비로 가입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치료 시 병원비를 10원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2009년 7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이나 이후 가입하신 분이나 상관없이 해외 나가실 때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이나 유학생 보험, 장기 체류 보험을 가입하고 해외로 나가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단독 실비보험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하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 단독 실비보험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입이 까다로운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이 어떤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 고객님의 평생의 병원비를 그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건강한지 또는 최근 5년 동안 병원 치료력은 없는지 세세하게 따져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줄지 안 해줄지 보험회사는 판단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들만 실손보험을 가입해줘야 1년마다 손해율 적용해서 보험료 인상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병원에 자주 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많이 청구했던 고객님 때문에 손해율이 아주 높아져서 너무나 많이 인상된 실손보험료를 내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단독 실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로 매달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매달매달 25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지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면 초음파, MRI 검사비와 비급여 약들, 치료비들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완벽한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병원 치료비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병원비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편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25만 원을 월 50만 원이나 월 100만 원 정도를 내야만 그렇게 병원비 부담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정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내가 내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사랑하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지요. 가족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내 몸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를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식들의 어깨에 무거운 치료비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손보험 가입 나이는 태아인 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아, 그런데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그리고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요? 그럼 제가 그런 분한테 추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병자 실비보험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가입할 수 있고 또는 약을 먹고 있어도 아파도 가입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유병자 실손보험입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의 가입 나이는 75세까지입니다. 물론 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과 보장해 주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실손보험과 단독 실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